여러분께서 기다리던 찍사홍 연말 특집 수도권 가격대별 탑4 단독 전원말. 이번엔 24년 11월 현재 매매호가 3억대 땅 북남남남 각각 한 개씩 순서는 한 줄 평, 기본 정보, 주요 댓글, 네이버 가격 순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북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마을. 한 줄 평, 나만 알고 싶은 LH 땅. 기본 정보, 향은 남동 또는 남서향, 최고 고도 50m, 조금 낮네요. 크기 56에서 120평,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건폐 용적률 50-120, 살짝 높죠. 도시가스 되고요,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모두 됩니다. 장점, 속 시원한 자유로, 가성비 토지 가격. 단점, 아쉬운 인프라, 다가구 다세대 혼재. 주요 댓글 살펴볼까요? 장점,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주변에 작은 공원들이나 산책로가 많습니다. 계절마다 동네가 이뻐요. 특히 겨울에 눈 오면 정말 이쁩니다. 저녁 8, 9시만 되어도 도로나 동네에 차가 없습니다. 단점, 동네 상권 정말 안 좋아요. 동네에서 5분 이내 마트 한 개 있습니다. 자유로 가는 도로 쪽에 이마트가 있지만 마을에서 이마트 도보로 15에서 20분 이상 걸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다닐 직장은 없어요. LG 디플 정도려나. 서울은 자차로도 출퇴근 불가할 정도로 멉니다. 버스는 아울렛 해리마을 덕에 많긴 하지만 타고 다니기엔 서울도 그 외 시내도 다 너무 멉니다. 한적하고 공기 깨끗. 가까운 금촌만 나가면 큰 병원 많아요. 별여 주말에 시끄럽죠. 첼시와 관광객들 때문에. 댓글로만 보자면 호불호가 뚜렷해 보이네요. 현재 네이버 시세 매물 엄청 많습니다. 집, 땅 골라 잡으시면 되겠네. 평균 3억 5천 찾아보면 2억대도 있습니다. 남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한 줄평, 찾았다 새솔동 대한 LH 땅. 기본 정보, 향은 정동향, 최고 고도 38m, 크기 78에서 100평,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건폐 용적률 50-80%, 도시가스 되고요, 로켓 배송은 되지만 로켓 프레시가 안되네요. 주의하세요. 장점, 뛰어난 교통, 초교역 아늑한 분위기. 단점, 대형 인프라 전무, 외딴 도시 이미지. 댓글들 살펴보자. 여기 외국인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수원 금정 가는 버스 타면 가끔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 대형 마트가 두 개나 있고요. 1년 365일 24시간 오픈이고요. 경쟁적으로 세일을 합니다. 자차로도 10분 정도 가면 있네요. 주변을 다녀보고 유튜브에 올리셔야지. 남양뉴타운 아파트 입주한 지 6년째인데 불편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소화성 쪽에서 그나마 나은 지역이 남양읍입니다. 다른 지역은 주변에 대부분이 제조공장으로 둘러싸여서 전원주택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시가화 구역이라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시청이 근처에 있어서 미래가치도 좋고요. 새솔동은 근처에 반월공단이 있어서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올 때 환경적으로 불편하고 대중교통도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화성에 직장이 있다면 남양읍이 낫다고 봅니다. 유일병원이라고 장례식장까지 있는 종합병원 있습니다. 탤런트 염정아 씨 남편분이 경영하십니다. 신축병원이라서 시설 좋고 청결하죠. 남양 뉴타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시세 3억 5천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누구지? 예, 들어오세요. 아이폰 갤럭시 약정 다 돼가신다고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딱 30초만 잘 들어보세요. 휴대폰 바꿀 때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렌탈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저희 아정당은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까지 환급. 역시 업계 1위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되고요. 또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일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합니다.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내 지원금 확인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남쪽 마장면 오천리. 한줄평, 같은 돈이면 용인보다 차라리 여기. 기본정보, 향은 남동 남서향, 최고 고도 78m, 크기 70에서 180평, 1종 전용 주거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건폐 용적률 50-100%, 도시가스 되고요, 로켓 배송은 들어오지만 로켓 프레시가 안됩니다. 주의하세요.
도로교통 우수, 아늑한 자연환경이 장점이라면 단점은 다가구 상가주택이 혼재해 있다. 주요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마장지구는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마장지구 5km 내외 IC가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고속도로 근접수해 지역이기도 합니다. 덕평 IC, 서이천 IC, 양지 IC, 도척 IC, 제2외곽순환도로 예정, 평택부발선, 동탄부발선 현재 2000시 건의로 마장역 신설에 대하여 검토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요. 로켓 배송은 되는데 로켓 프레시 새벽 배송은 안 됩니다. 물류센터가 코앞인데 참 희한하죠? 잠실 가는 버스 다닌다고 하네요. 아니 마장 여기를 평당 290? 진짜 거품 그 자체임. 호구 인증, 병의원 마트 등은 그냥 없다고 보면 됨. 마장은 이미 개발이 끝난 곳임. 개발이 끝났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암튼 현재 네이버 시세 많이 오르긴 했네요. 대지호가 3억 3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남쪽 평택시 죽백동. 한줄평 신도시 접근성 갑, 개발 여부에 주목하라. 기본 정보, 향은 남서향, 최고 고도 51m, 크기 130에서 245평, 자연 녹지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건폐 용적률 20-100%, 도시가스 안 되고요.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둘 다 안 됩니다. 장점으로는 주변 대형 인프라가 무척 가깝다. 밝은 미래. 단점은 불편한 생활 인프라, 개발 지연 우려. 주요 댓글은 이렇습니다. 학교는 죽백초등학교도 있고요. 투자 스타일과 지식에 따라 보는 관점도 다른 것이니 악플은 웃어 넘기시고요. 말 앞을 가로지르는 6차선 이상 큰 도로가 나고 밭이나 논에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조합 설립과 함께 아파트가 들어오기까지 10에서 12년은 걸릴 듯합니다. 이거 왠지 땅파이 광고 같은데? 님 이거 스폰 받고 만든 거죠? 죽백이 원래 배반만 있었는데 주위 개발되면서 엄청 지가가 올랐습니다. 동신촌지구 및 만세로가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끝나가면서 그 온기가 기남방송 사거리부터 안성 IC 쪽 도로 죽백 가는 길로 크게 옮겨지고 있어요. 몇 년 사이 몇 배가 올랐는데 홍보로 몰아갔다니. 현재 네이버 시세 땅은 찾기 힘들고 집과 함께 내놓은 것들이 덜어 보입니다. 85평 기준 약 3억 5천. 잘 보셨나요? 세상에 완벽한 전원마을은 없습니다. 제 부족한 답사기가 여러분께 또 하나의 나침반 또는 방향타가 되어주길 바랄 뿐이네요. 찍사홍의 단독 전원마을 답사는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해당 지역들 원본 영상 아래에 링크로 붙여놨습니다. 또 영상보다 글이 더 편하시다면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주거 독립 만세!